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으로 본격 진입하였고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원에서도 한 번 연말을 기해서 그 방역 위주로 하는 그런 개인 모임에 자제 권고를 그런 하고 계십니다. 경북과 대구, 충북 등 비수도권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교회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조금 전 거리두기 3단계보다 사실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사적 모임, 그리고 여행 등을 전면 제한하게 됩니다. 매우 긴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대구시는 이러한 비상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전국적 유행 대비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시와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계 1,600여 개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기로 했고 우리 대구 시민은 이보다 더 큰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냅시다.